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 휴게 중에 처가댁 광진 써놨는데 저희 장모님 여기 사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역시 아차산 앞이죠? 우리 아차산에서 그 무슨 약수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예, 네, 그 약수물로 이렇게 김치 담그면 엄청 맛있다고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는 결국 같은 물을 먹고 산 거죠?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거 안 따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꾸 그러시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 많이 하셨죠? 네! 역사 이래 이렇게 사전투표 많이 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진 중랑에는 이렇게 사람 몰릴 만한 데가 이거밖에 없나 보죠? 좁아가지고 이거 어디 예,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이 많으신데 저 산 위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신 일할 일꾼 뽑는 게 선거고 그 선거에서 좋은 도구를 잘 뽑으면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겠지요. 우리의 미래도 희망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투표권의 가치가 대체 얼마일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까 누가 들으셨군요, 유튜브로. 제가 강원도 가서 얘기 한참 하다 왔는데. 예. 네, 6,787만원. 벌써 다 알고 계시군요. 그러게요. 이 1인당, 이 6,700만원에 가까운 이 엄청난 돈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제대로 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성남시장 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시민 여러분, 1인당 세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만 똑바로 쓰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삶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7,000만원에 가까운 돈들이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즉 지금 4대강 보호 다시 만들때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사드 이거 우리나라 지금 미사일 방어체제 우리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수출했어요. 예? 그 평화를 만드는데 돈 써도 좀 아까울 판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불필요한 사드 왜 삽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형 사드 다 개발했거든요. LSM 1, 2 요 약간만 좀 개량하면 고고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도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더 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대요. 베드로도 아닌데 두 번 부인하길래 내가 세 번 부인하나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봤어. 시간이 자꾸 딴 얘기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지하철 2호선 지중화하거나 이거 지금 한양대에서 30구간 지상구간 지하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뚝섬 유원지 뭐 뚝섬 자벌레 K-POP 문화 공간 만드는 게 꿈인가 본데 그런데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그거 얼마 들겠어요? 사드 한 세트 사는데 1조 5천억이라는데. 네? 여러분, 결국은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건 결국 여러분 손에 달린 겁니다. 이재명 세금도 안 걷고 빚 안 지고 사실 경기도민들 부러웠죠 여러분. 아니 우리는 사실은 서울도 추가 세수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가 세수 있길래 있던 거 다 탁탁 털고 해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번 지급했고 2조 6천억 지급했고. 아, 경기도에 나오시면 이거다. 그리고 82%만 지급한다 그래서 아니 세금 더 많이 낸 사람 왜 빼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도 없는 복지 정책이면 가난한 사람만 줘야 되지만 경제 살리자고 재난 지원금 주는데 똑같이 피해 받았고 세금 더 많이 낸 사람 왜 빼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는 다 주자. 그래서 다 드리는데 3조 원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다 정상적으로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중앙 국민 그리고 광진 국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살림 잘하는 사람 뽑으면 살림 피고 살림 못하는 사람 만나면 살림 망가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심한 살림도 그런데 나라 살림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좋은 정책을 용기 있게 채택하고 기득권 가진 소수 힘센 사람들이 막 억압하고 이래도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내는 거 이거 잘하니까 그냥 칭찬받고 지지율 올라가서 결국 여기까지 불려와 주시던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정당 말고 그 저번에도 이랬더니 누가 요거 잘라가지고 국민 이재명이 국민의힘 칭찬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시던데 말 앞뒤 자르고 딴 말 만드는 거 전문인가 봐요. 그 조작 왜곡에 너무 능해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작하면 조작당하는 그런 존재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도 유튜브로 다 보고 앞뒤에 잘라낸 거 다 찾아낸다. 그죠?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옛날 공신 받고 막 찍어주고 막걸리 사준다고 찍어주는 그때 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좀 각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서울 우리 지지율이 좀 낮다 라는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 아 오대오대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 오대오는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고생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속에서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 문제 사실은 뭐 추가 공급하려면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자주 인정하는 것처럼 시장이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을 추가로 공급하려고 노력해서 사인을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아니다. 안 부족하다. 이러니까 어? 공급을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돼서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집은 주거용인데 내가 없는 집 한 개 사가지고 사는 거 하고 집을 돈 벌기 위해서 집값 오르면 어? 집값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투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철저히 구분해서 실수요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투기용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든지 뭐 부담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임대하려고 사는 집에 금융도 더 지원해줘. 세금도 깎아줘. 아니 무슨 뭐 임대소득세도 깎아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사모으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그죠?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시장 존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가격을 존중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 이거 정말 존중해주자. 집 하나 사겠다는 거 마구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공공택지에서 개발하는 거 건설회사들한테 돈 벌어먹게 하지 말고 그냥 공공에서 직접 다 분양하든지 건물만 분양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저번에도 뭐 논쟁했습니다만 수도권의 이 외곽 지역은요 평당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중반이면 충분히 짓고요. 평당 서울도 2,000만 원 중반이면 짓습니다. 근데 지금 막 4,000만 원 막 5,000만 원 6,000만 원 하잖아요. 실제 가격은 그래도 우리 공공에서 일부러 그 돈 벌 필요 없고 건설회사한테 그 돈 벌게 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드린다.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잡는다. 이 점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도권 포함해서 311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빈말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빈말 안 합니다.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도 한잔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하고 싶고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도 확실하게 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하겠습니다. 완화해서 아니 어르신 해봤잖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내 집다오. 뭐 두꺼비는 뭐 헌집 살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도 좀 넓은 평수에 좋은 집 깨끗한 집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층수 안전진단 완화해서 대신에 너무 많이 남는 것 중에 일본은 환수해가지고 청년주택 이런 걸로 공급하면 누구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는 친구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주택자들이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탈출할 수 있게 제가 틈을 잠깐 주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팔아치우면 양도세 중과 없다. 단 그 기간 지나면 무조건 똑같이 한다. 네? 그럼 시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영끌에가 집 산다는데 그거 오죽해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 집 살 때는 금융 규제 확 완화해가지고 담보대출도 90%까지 허용하고 그리고 DSR도 확 풀어드리고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해서 적정 규모의 내 집은 쉽게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사철인데 보증금 대출을 잘 안 해준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월세로 바꿔가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채 빌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책은 이렇게 꽉 막히게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은 섬세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하면 다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그 계곡 정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철거해버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항하지요. 아니 쥐를 몰 때도 도망할 때를 털어놓고 뭐를 하면서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 계곡에 여러분들 요새 자유롭게 여행하시죠? 옛날에 가만 눈치 막 보이고
자리세 내리고 막 밥주 안 사먹으면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가면 막 널널하잖아요. 네, 자유롭게 깨끗하지요. 네. 이용해 보신 분은 압니다. 우리 경기도 기억 이용해 보신 분 많이 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성과 성실함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왜 이 불법 영업을 하는가 검토를 잘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살 길이 뭐냐 검토해서 결론을 딱 냈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고 더럽게 하면 당신 범죄다. 범죄자들인 거다. 그리고 닭죽 강제로 막 한 마리에 8만 원씩 이렇게 받고 막 눈치 보이고 찝찝하고 그러지 않냐.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야 이걸 정비를 스스로 하시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들이 막 관광객이 막 몰려올 거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기반시설 다 해주고 철거도 우리가 해주고 정비도 깨끗하게 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드리고 화장실도 만들어드리고 농산물 판매소도 만들어드리고 돈 빌리고 싶으면 돈도 빌려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커피 우아하게 카페에서 팔면은 130원 원가로 8,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열 잔만 팔으면 닭죽 강매하거나 낫습니다. 제가 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다 찬성하고 제가 1,600곳 중에서 강제철거 다섯 군데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것도 한여름에 자진해서 다 스스로 철거했어요.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막 유죄 받아 재판 받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재명을 살려주세요. 이재명이 살려줘요.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현수막 들고 시위하시더라고. 여러분 경기도지사의 요만한 권한 가지고도 이렇게 수십 년 묵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못해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 금융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이자율 올려야 되고 사실은 시중 자금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죠. 물가 자꾸 오르니까. 그러나 그 제안을 그 집 이사갈 사람 처음으로 집 사가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는 막 충분히 풀어주고 대신에 막 건물 사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집 세 번째 사는 사람, 집 150번째 채 사는 사람 이런 거 뭐 다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정의에도 맞고 에? 그게 바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금 문제도 주택 문제도 저 이재명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코로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코로나가 옛날에는 덩치가 산만한 것이 엄청 싸나워가지고 맞닥뜨리면 아마 거의 다 우리가 치명적이었어요. 예? 마치 무슨 막 싸나운 곰 같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완전 봉쇄를 해야지 막 예? 방책 세우고 절대 못 들어오게. 그죠? 그런데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요만해졌어요. 그럼 동작은 엄청나게 빨라가 여기서 막 이렇게 예? 새끼를 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스크 잘 쓰고 잘 피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막 우리가 장사도 포기하고 막 어? 막 철저하게 막 담장 쌓고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60세 이하는 소위 백신 세 번 맞으니까 치명률 즉 죽을 가능성이 제로랍니다. 제로. 감기보다 덜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로는 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잘 만들어서 착 걸려서 신속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같은 위험 요인 잘 관리하고 특히 고령자들 백신 잘 맞춰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정말로 위험한 데를 잘 핀셋 관리하고
경제도 살리고 일상도 회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방역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역도 잘했고 앞으로도 이 위기를 넘어서 방역관리 잘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행정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종합행정도 뭐 갑자기 그냥 가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시장 도지사 십몇 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로 공부할 게 많구나. 저는 차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 뭐 나면 해결 방법 없나?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 이 동네 이 동네 가면은 저 일수 돈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명함 착착착 던지는 거 많이 당해봤죠? 그거 맞으면 마치 찢어질 것 같죠? 막 얼마나 정확하게 던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 그런데 온 동네 허옇게 가지는데 그리고 어디 가면 막 야한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뭐 해준다 그러고 그런 거 많죠? 그런데 경기도에 가면 없습니다. 야, 경기도에 다니신 분 뭐 압니다. 비교해보세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제가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 전화번호가 다 대본본입니다.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사법경찰단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주소 일단 그 주소 오면 돈을 줍니다. 그렇지. 그 지라시를 주소 오면 돈을 줘요. 한 개당 몇십 원 이렇게. 돈을 주고 그것만 주소로 다니는 사람을 채용도 해놨어 내가. 그리고 본부에는 대기조가 있어요. 대기조가. 미스테리 쇼핑조라고 뭘 하냐면 성우들 비슷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주소 무조건 찍어 딱 보내면 여보세요. 저 돈 도저히 망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3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아 이자가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러면은 아 네 어때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연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잖아. 이 사람 특성이 있네. 그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다 나타나면 딱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그냥 그 사람만 그렇게 하냐? 아니죠. 압수수색 해가지고 장물을 탈탈 턴 다음에 이런 건 털어도 됩니다. 그죠? 정치 보복용으로 털면 안 되고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돈 빌려갈 사람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원금 얼마입니까? 이자 얼마 냈습니까? 초과된 거 있으면 다 돌려줘라. 안 그러면 처벌된다. 다 해결하고 그랬더니 경기도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있냐면 인터넷에 돈 빌려준다는 거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 뭐 야한 그림 이게 없냐? 전화 그 받으면 무조건 통신사에 전화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뭐 소송 나하고 뭐 싸움 날까봐. 제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변호사비 우리가 다 대준다. 법정 소송하려면. 손해배상을 하면 다 물어준다. 협약한 다음에 우리가 연락하면 무조건 끊어라. 전화를 팍팍 끊어버리니까 그 대포폰 한 개 드는 돈이 수십만 원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유능한 일꾼이 있으면 우리 살림이 편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살림꾼 들어오면 나라 살림 망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런 약속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잖아요. 응?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제가 스마트한 방역 말고도 제가 50조 원 확보한다고 말하잖아요. 저 말한다면 해요. 당선시켜주면 확실하게 50조 원 마련해가지고 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 첫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하느라고 손해본 거 엄청 많습니다. 보상 지원받지 못한 손해 일단 더 채워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빚져가지고 이 빚 늘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코로나 채권 다 인수해가지고 탕감도 하고 조정도 해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다. 세 번째
신용 불량된 사람 많습니다. 신용 사면 해줘야죠. 그 돈이 좀 필요하다. 네 번째, 앞으로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하는데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정비, 즉 우리 자영업자들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 해외에서는 다 정부가 담당해 줬어요. 우리는 안 해줬잖아요. 그것도 좀 해주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 약간 억울하고 소소할 텐데 우리 1차 재난지원금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돈으로 소득도 늘려주고 동네 매출 돌려주고 그게 또 매출이 매출을 불러가지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걸 재작년 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 돈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좀 쓰고 경제도 살리고 일상회복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제가 약속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컨트롤 타워가 될 거고 제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될 거고 100일 민생 극복 프로젝트 시작해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일상회복 경제회복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많습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주기적인 팬데믹이 온다. 그 다음에 양극화와 저성장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청년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청년들끼리 싸움 났잖아요. 그거 이용해 먹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청년들이 싸우면 미안하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못 만들어서 격차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이 심해져서 결국은 기회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고통받으니 미안하다. 고통받지 않도록 둥지를 넓히겠다. 기회를 넓히겠다. 성장하는 사회 만들겠다.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이래야지. 거기서 편들어가지고 서로 막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퍼먹고 이런 극우 포퓰리즘 여러분 이거 심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문제 거기다가 정말 미중 패권 경쟁에다가 이 환경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더군다나 전쟁까지 정말로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리더가 유능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복잡한 현상을 되돌아보는 해안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많아야 하고 판단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말해요. 이 큰 배의 선장 같은 겁니다. 거센 파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미세한 파도만 보고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늘만 척 쳐다봐도 남 동서남북을 알 수 있어야죠. 그 정도는 돼야 선장 노릇하고 안전하게 항해하고 우리 선원들 정말 행복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 이런 전쟁 위기 조장하고 군사 대결 위기 조장해가지고 안보 이렇게 위기 조장해서 득보면 얼마나 득본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휴전선에 막 괜히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총 쏘고 그래달라고 돈 주고 그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추억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한다 그러고 사드 배치한다 그러면 경제 나빠지고 남북 군사 긴장 높아져가지고 우리 살림 나빠지는 거 다 알겠죠?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요. 바보 아니래요. 바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지키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 경제는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안정된 환경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불안한데 투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으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브라질 망해가잖아요. 민주주의
그 부패한 검찰 사법 권력 때문에 민주주의 체계가 붕괴됐고 그 때문에 경제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증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서 기회로 만들고 이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세계 5대 경제강국 5만불 국민소득 주가지수 5000포인트 이거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이 군사적 대결이라고 하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은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보다 60% 삭감돼가지고 디스카운트 돼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만 확고하게 정착이 돼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 저절로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책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투표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운명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만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 이렇게 잘 극복해왔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황무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국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 기술 능력, 자본, 교육 수준, 그리고 국민의 근면함과 성실함,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뭐 같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인들 개인이 나쁜, 좋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이게 국민들이 3명 중에서 40%, 30%, 뭐 몇 프로 찍었으면 40%가 100%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남에는 특정 정당이, 호남에는 특정 정당이, 그리고 수도권에는 기초 의원도 두 명씩만 뽑아요. 네? 그래서 공천받으면 100% 당선돼요. 그러니까 그 당선된 기초 의원들이 국민, 시민을 진짜 주인으로 무서워하겠습니까? 지역위원장 공천하는 사람 더 무서워하지. 이게 정치가 왜곡된 이유입니다. 양당 두 당밖에 없으니까 제3의 선택이 불가능해서 국민들은 진짜 야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제3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는 없고 차악을 선택합니다. 차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왜 나라의 주인이 울며 겨자를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당 정치체제 만들자. 다당제 만들자. 투표한 만큼 비례의석 주자. 정치 교체를 해가지고 진짜 세상을 바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진짜 정치 한번 해보자. 이게 이재명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만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꿈이지요. 마치 이게 특정 개인의 꿈처럼 전용품처럼 얘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치 자체를 바꿔서 선거제도 바꿔서 정치 개혁하고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4년, 5년 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저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경제 회복하고 지속성장시키고 우리 국민들
지역 따라 사람 따라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회 만들 자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치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선거 때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해서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사람은 국민을 대표하는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키만 잡고 있으면 되지요. 뭐 100% 다 가지려고 그럽니까? 결정권만 가지고 다른 나머지 49%는 능력 있는 진영 가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고 역할을 맡겨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본 다음에 좋은 성과 날 것이고 그러면 결과에 따라 평가받고 대통령은 그거 다 잘한 거니까 대통령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 해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 좋은 인재를 여야 진영 가리지 않고 쓴다.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박정희 정책 가리지 않고 쓴다. 이런 대원칙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국민 내각 만들고 국민 통합 정부 만들어서 오로지 정치적 역량이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 체제를 만들면 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훨씬 큰 성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제가 대통령이 안 되면 그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벌써 뭐 잉크 여기 서명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다당제냐 이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정치교체도 하고 정치개혁도 할 것 아닙니까? 저 이재명에게 4년 또는 5년에 대통령 직무를 할 기회에 더해서 똑같이 정치개혁하고 국민통합정부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진정한 의미의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저는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2인 선거 그거 없애야 된다, 그거. 양당 독재다. 이거 제가 어디 오래전에 기고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 3월 9일 그리고 오늘 내일 투표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재명 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선거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 아닙니까? 누가 더 좋은 우리의 도구이냐? 누가 우리의 더 유리한 일꾼이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3월 10일 날 어떤 세상이 열릴지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3월 10일 똑같은 세상이겠지만 그날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극대극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혼자 선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연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희망 있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하는 통합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 공화국 구성원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옛날에 왕조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물 위에 뜬 돛단배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노조하면 물길이 바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도도한 흐름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몇몇의 배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한다고 해서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물이요 왕은 배다.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무슨 정치인들이 정치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이고 3월 10일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응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